네, 최근에 LG, 뭐 LG 그룹 계열 또 이노텍까지 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LG이노텍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. 예, LG이노텍이 그동안의 횡보세를 딛고 오늘은 시세를 좀 분출하는 그러나 아주 좀 특이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. 이 무거운 주식이 오늘 같은 장세에서 더군다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7% 가까이 이제 네. 누구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거래량도 상당히 저는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. 지금 뭐 너무 많은 거래량이 분출이 되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이거는 완전 상승의 전환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. 카메라 모듈 부분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우리가 카메라라는 것은 이제 인공 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가장 이제 나서고 있는 게 이제 LG이노텍인데 LG그룹주들에서의 전장사업부에서의 역할 이런 것도 무시 못하죠. 오늘 LG디스플레이도 강하고요. 맞아요. 이런 쪽들을 보면 LG그룹이 모종의 어떤 변화를 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애플향 매출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중요한 것은 저는 전장에 대해서 LG그룹이 변하고 있는 드라마틱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뭐 LG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오늘 상승분도 타고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상황 속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 게좀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 애플과의 협업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인데요. LG이노텍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?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뭐 쉽게 접근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지금 뭐 이러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는 게 어제 오늘 이제 급등했다라기보다는 네. 벌써 11월 중순 때부터 가격 시세 분출이 좀 있었죠. 거기서 일단 한50% 정도 올라온 이후에 횡보세를 좀 길게 가지고 가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를 좀 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시장에서 핵심 주도적인 역할을 11월부터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은 LG이노텍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LG그룹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라면 지금도 LG이노텍이라든지 LG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뭐 늦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.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지금 LG이노텍 특히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큰 손들의 움직임도 또 양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. 그렇습니다. 일단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료가 가장 중요하고요. 네. 재료에 이어서 이제 수급까지 이제 붙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